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떠나야, 이제 천국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은 뭘 뜻일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보이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야 정권인데, 성령이 오셔야 내 인간의 실상을,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 내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성령이 오면 절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자주 한 얘기지만, 여기 먼지 있지만 전기불 안 보이잖아요. 아침에 햇살이 딱 들어오면, 와, 먼지 속에 살구나. 빛이 들어서 거꾸러지고, 성령 받으면 대구대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 생각이 나고 막 울고 통회하고 막한 것이 빛이 들어오니까 애통이 되고 막 그래서 회개한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 책망하는 것은 뭘까? 한마디로 햇빛 앞에 촛불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경호대로 살고, 그래도 뭔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도 안 믿으려 그래요. 나만치 잘하게,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내가 뭔 죄졌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근데 그가 빛이 들어오면, 아이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구나, 생각이 악하고 막 거꾸로져. 의에 대해 책망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생각은 낫지만 결단코 청통하지 못하리라. 그말 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바리새인에서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살아야 돼? 아니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못 가, 그래갖고는. 그래서 그런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의에 대해 책망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없어요. 의가 뭔가, 의는 오를루자인데 함의 참 뜻이 깊어요. 의는 양양자 밑에 나, 이 뜻글자가요. 중국 사람들이 그때 이미 그 의란 단어가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어야 된다. 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인데 그 안에서 내가 있어야 의롭다고 이미 성경에 이한 뜻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어야만 구원한다. 의인 없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자, 여러분 참뭐 좌파 우파 얘기하면 듣기 싫죠. 그 단어가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좌파인데, 그들이 뭘 잘못했냐면, 사회 구원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회개 없어요, 회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거든,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래서 개혁해갖고 뭔가 지상의 낙원을 이루겠다. 개혁? 사람이 개혁이 될까요? 회개? 회개해야 통회 자복이야 거룩해진대. 내 마음속에 죄를 지적을 못해주니까 공산주의 이론 갖고는 통회 자복을 해서 거룩해지고 죄를 끊고 버려야 되는데. 뭐 죄가 뭐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죄는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성령 없으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거든요. 지금 부익부 빈익분 있는 사람은 두 달 살고 없는 사람은 어렵고 그러니 야, 안 되겠구만 개혁이 되겠구만 노동자 혁명 막 하고 엎어 뒤집어. 그런데 사실은 그 혁명해가지고 잘 살까? 아니에요. 북한의 1%는 잘 살아요. 관료들은 다 착취당하고 있어. 속았지? 그게 마귀가 간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무시해. 회개해야 죄를 지적해야 십자가 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죄를 끊고 버려갖고 이상한 거 버려버리고 죄 버려버리고 천국이나 가자고 그냥 소유를 바라 가는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사랑이 오니까 그래서 성령의 빛이 와서 회개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살아야 돼. 그게 정상인데 성령의 빛이 안 오는데 혁명해갖고 잡아 죽이고 법 3천개 4천개 법을 만들어봤어 지금 이 정부가. 와 얼마나 무슨 다 주민자치법이었고 이제 봉사하는 완전히 이거 법 일본은 1년에 30건 법 고친대. 이 정부가 3천건 4천 법을 완전히 고쳐가고요. 이미 끝났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니? 구조적인 구조 개혁이 안 된다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갖고 뒤집어져갖고 보혜 피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천국이 없잖아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면 절대 못 만들어요. 싸우고 죽이고 공산 혁명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 죽입니다. 어떻게 했니? 혁명하겠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속아 속지 말아라. 제발 알아라. 그래서 절대 양립 기독교가 양립할 수 없는 기독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 인간 의 없어. 그러니까 책망하고 뒤집어져갖고 통에 자복해서 걸어가면 이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상 임금 심판받았다 했는데 제시카 윤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 난 놀라운 것이 나오더라. 그분이 연기가 아주 열렸더라고요. 그분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에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해석을 정확히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해석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변명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 영적 현주소가 네가 어디 있냐를 물어보거든요. 죄 짓고 이제 숨어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숨어서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책임 하나님께 돌리고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왜 그랬냐? 저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심판이 와요.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변명할 기회 줬대. 아 그렇구나. 자 다시 말하면 알아.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 변명할 기회를 줬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죄는 지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담은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는 뱀 때문에 근데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 안 줬다는 거야. 중요한 뜻이더라고요. 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 상한다. 너 발꿈치 상한다. 네가 양손 못 박은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오면 너 못 박지. 너 십자가 사건 통해 네 머리는 깨져. 딱 끝. 이미 그때 십자가 피가 와야 된다고 딱 정말 끝나버렸어요. 그때 심판으로서 사단에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지라. 정신이라는 것은 네 끝날이 있고 흙을 먹는다 했거든요. 흙. 흙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이 흙을 뜯게 병도 줘버리고 일상 문화 흙의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 땅을 지배하고 이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토록 너 끝날이 있고 이제 너는 십자가 못 박지만 그걸 통해 너는 부활해서 네 머리가 깨져 오고 끝. 근데 결국은 오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 심판을 해서 딱 끝내버려요. 그 내용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령 오시면 진리 가운데 하시면 이제 진리가 뭔가 예수님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인도하시더니 스스로 말했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로 얘기하리라. 자, 성령이 아버지의 음성을 얘기하고 지금도 설교를 성령으로 하면 되거든요. 장래 일로 얘기하리라. 미래에 대해서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그 미래에 꿈도 주고 환상을 줘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향해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은 뭘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켜요. 정결하지만 그리스도의 정결하다. 근데 성령은 우리 내면의 거룩과 변화를 계속 줘요.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거든요. 이 심판 책망한다는 것도 참 여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율법 심판합니다. 잘잘못. 근데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에서 심판해 줘야지. 심판? 근데 마지막 최후 심판 주면 다 심판 받아요. 이 땅에서 다 심판 받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 가짜야. 주님 앞에 진짜 심판 받아버려. 이 땅의 땅이 전부.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안 기다려줘. 누구 어떤 사람 다 점수 매기고 앉아서. 왜 형이 판단하냐? 비난하지 마라. 왜 판단 비난해? 판단 저부터요 비난 판단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쪼고 저래 쪼고 뭐 저거 저 계속 내 점수 기준으로 심판하지 마. 네 심판을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월월이 제일 많이 지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저 보디발의 처리를 범을하기 때 얼마나 억울을 해요. 근데 요셉은 아니거든요. 사람들 계속 요셉 같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소리 임마. 절대 몰라. 너도 몰라.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 그래서 부인했어. 그것 하나님 허락해서 부인했어. 까분게.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쓰려고 한다. 내가 넘어지게 만들었어. 섰는 건 너무 주님께 있어. 아, 내가 베드로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러냐? 우리 베드로 넘어졌다 하지 막 그러고 네 영역 아니야.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요. 아,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절대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 네가 영광이야. 그것 때문에 미워지 말고 싸우지도 말아. 그 사람 마귀 역사 받아갖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네가 기도나 해주고 눈물 흘리고 사랑해주면 그거 떠나.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이제 걸어가면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자,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뭘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도 받아요. 그 말씀이 뭔가 믿음인데 진리인데 저는 가만히 말씀이 생명이고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 자,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릉. 그럼 자동차가 부르릉 해갖고 발동이 걸리면 가거든요. 근데 부르릉 안 돌려 안 가. 고장났어. 고장난 자동차 안 가. 그 자동차가 안 되면 믿음이고 말씀이야. 말씀이 네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면 이 차가 이 정상적인 차예요. 근데 예, 불응 안 키를 돌려도 안, 불이 안 붙어.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어. 나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때는 내가 성령 인도가요. 근데 말씀을 안 사면 성령이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안 가본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뭔가 고쳐. 부속 깔아고쳐. 고쳐갖고 정상적인 자동차가 되면 그때 간다. 간다. 근데 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제 항상 믿음, 소망, 회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항상, 항상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으로 항상인데, 에, 믿음이 뭘까? 믿음은 자동차라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1톤 트럭은 1톤만큼 짐을 실어요. 10톤 트럭은 10톤만큼 짐을 실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에, 감당을 돼야, 아, 무게를 감당해야 돼. 예. 근데 그건 소망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망의 방향, 천국, 운전대. 그러면 그 에너지 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돼. 그래야 자동차가 간다. 근데 사랑이라는 거 보세요. 로마서 15장 3절 말하기를,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주에 일하는데 에너지가 뭔가? 주님 사랑한 거예요. 형제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고 에너지예요. 태양 같으면 태양에 에너지가 오거든요. 의의 태양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에너지가 온다니까, 에너지가 계속. 근데 자, 에너지가 뭔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사랑하면 뜨거워요. 주님 사랑해서, 사랑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싶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나 사랑해서 못 견뎌요. 가만히 있어 못 견디겠어요. 내 사랑해, 내 새끼들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막 너무 좋아. 나눠준 거 재밌어. 여러분요, 돈 벌었고 나눠준 재미로 산 사람은 인생의 맛을 안 사람이에요. 맛, 맛. 내가 돈 주고 사랑했더니 그 사람 얼굴 웃고 야 좋아갖고 끙충거리네. 야,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알아. 이 주의 보람, 의미, 가치 있다. 의미, 가치.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고생은 괜찮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든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생했냐?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주의 인도받아서, 그거 에너지라니까. 내가 기뻐서, 행복해서, 주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차 같으면 믿음의 크기만큼 트럭이 크더라고. 믿음이 커요. 믿음이 커. 거기다 소망의 방향을 잘 정하고 이 기름을 계속 넣어주는데, 그 기름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으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기름의 크기만큼 막 에너지가 나갖고 달려가 버립니다. 제가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아주 모든 어려운 건 다 자기가 그냥 모든 책임 내 책임이라고 막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기도 못해서 그 밤새 자기 기도해가고 자기가 헌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헌금을 만들 수 있고 감독 성령 역사하면 되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나 정말 내가 사랑에 못 견디겠어.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성령은 아시아 성령 오시고 계속 감동만 줘요. 근데 여기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인격과 딱 부딪혀야 돼. 하나 되면 성령이 계속 감동을 해. 너 해! 안 해요.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를 갖고 이사야 돼. 누가 갖고 뭐 내게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감동에 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감동 빨리 받아버려요. 눈치만 보고 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더 말하지 마. 아, 내가 알았을게, 알았을게. 막 이렇게. 근데 딱 영적 공기가 감비되거든. 교회 와서 보면 아, 우리 이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 내가 성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랑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크기도 성령도 쓰시 믿음의 은사 주죠. 이 말씀이 이것이 언약인데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약속인데 약속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믿어지기는 믿음이 오고 그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성령 올라가니까 안 와버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왔고 진리를 증거로 왔지. 응? 우리 예수님과 이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하고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니까 정상적인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바람 나요. 근데 몸이 찌푸르둥해갖고 뭔가 피곤해. 예,
피가 안 통하고 공기 산소를 못 먹었어. 이 몸에 좋은 산소를 먹어야 돼. 성에 산소를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햇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육신의 몸이나 영적 컨디션이 안 되니까 이러기 싫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누가 건들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해서 또 풀어야 돼. 어둠이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이 빛이 오고 공기가 오고 산소를 마시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야 마음에 내가 연단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요. 그래. 죄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는 절대 저런 사람 같은데 안 살게요. 알았어. 깨달았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님 보고 살아. 어려운 일 괜찮아고 환란도 괜찮아고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게요 감당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괜찮아요. 거기서 변화받고 걸어가고 울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거룩함 변화 그래서 거룩한 성령에서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사상으로 윤리 도덕 지식 철학 석가 공자 말로 그건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어? 스탈린이 공산주의 만들고 다 실패하고 죽었어요. 그 썩어가 빠진 것 같다고 사상 갖고 저기 개혁을 갖다가 맨날 법이나 고치는데 사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심판의 책망에 너희들 그러지 마라. 심판, 성령의 빛이 오면 심판받아. 그래서 날마다 잘하셔야 돼요. 저도 날마다 내 자 심판해요. 너. 제가 막 목회 잘할 줄 알고 한 10년 동안 막 해갖고 내가 잘할 줄 알았어요. 까불고 있네. 너 넘어져 봐야 돼. 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가 뭔가 좀 눈 뜰락 말락 한다니까 이제서 성경 눈에 조금 보여. 이제 아직 멀었어 지금. 아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냐? 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깨달아. 내 심판을 책망하구나. 내가 너 책망해. 네가 책망해. 네가 너를 좀 책망해 봐. 그래서요 우리는 못 받게 죽은 나이 많고 성령이 깨닫는 만큼 아니까 그저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는 나 같은 거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받는 만큼만 내가 영이 열려요. 그만큼 알아.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와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좌파우파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회개를 안 돼. 회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변화되고 죄를 끊고 십자가 피 아니면 회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좌파 분들이나 했었고 그러면 내가 속이 터져갖고요. 이건 너무 연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죄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끊어야 걸어가 이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고요. 주님 만나야 되고요. 그분이 길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 성령에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희락의 축복의 삶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